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57절에서 62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9장 57절부터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좀 팩트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서기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기관. 근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그 당시로 보면은 소위 권력층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도층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명예와 부가 같이 겸해져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다라고 하는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의 마음을 갖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 가르치는 말씀 뭐 이런 것들로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거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장소적인 문제죠. 거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자기의 어떤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삶의 거처가 분명한 그에게 과연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삶의 거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나그네 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거처에 대해서 삶의 거처가 분명한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데 너 과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적인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생명이 삶의 거처를 뛰어넘어 내 어떤 재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런 삶의 거처를 뛰어넘어서 이런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네가 준비가 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적 삶의 모습을 두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내가 삶의 습관에 젖어 있고 그 삶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내가 살면서 복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죠? 과연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다 뒤로 놓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두 버릇도 갖지 말라, 그 다음에 금전도 전대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너희가 전대도 갖고 두 버릇도 갖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간다는 것을 사실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표현.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그네 모습으로 나가도 내가 이제 먹는 거 쉽지 않고 의식주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던 그가 정처도 없고 거처도 없고 머리둘 곳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떠돌이 생활 같은 그런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겠죠. 따를 건지 말을 건지. 근데 분명히 그의 마음엔 아켈두데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제자의 마음을 갖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는 좀 심각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생명된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면 이게 나 혼자 가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던지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를 보고 그가 열정적인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권면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가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고 행동은 그렇게 보이는데 마음의 결정을 못해.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여러분 이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달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장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그 법규보다도 전례보다도 전통보다도 부모를 장사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선시됐던 전통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정말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장사하는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콜 루데오라고 하는 말은 미래 능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못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래 따르는 것을 말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항상 그 현재라고 미래 넌 앞으로 나를 따르지 너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미래 능동태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나중에 네가 나를 따르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자들 그런 분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집회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받은 목사님들이 집회를 마치고 갈 거냐 아니면 집회 도중에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부모님 장사하러 간 목회자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삶의 생명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어떤 믿고 있고 귀로도 듣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활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길이 삶의 현장과 부딪히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서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또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먼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현장을 우리 삶의 현재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렀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게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뭐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뭐 시험 들고 뭐 말 한마디에 뭐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관하여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막 흔들려버리면 그냥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어.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짧은 구절에 벌써 몇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다른 사람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분은 여러분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 하나 어떤 목사님은 전 그런 말 한 걸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막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지킬 거냐 교회를 지킬 거냐 한다면 저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어느 말이 옳은지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는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한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 불교를 다니다가 교회로 옮기고 천주교 다니다가 기독교로 옮기고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불교로 가고 막 이런 이렇게 해도 별로 의미 별 어떤 그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요. 그건 생명을 걸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옮기려면은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제 선배였던 정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터키에서 목회를 선교사 일을 하는데 그 교회에 선교사 들어왔던 그 청년 하나가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일단 문의를 해보고 내가 받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세례 받는 문제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같은 사회는 세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세례 받고 그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 집에 가서 이거 의논을 해야 돼. 왜? 내가 개종을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가족에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부모의 권한이 자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그 자녀는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우리는 아직 그런 현장에 잡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죠.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가족하고 먼저 작별해야 돼. 간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고 없어서. 가족하고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얘기 60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 자에게는 우리는 한국적 표현으로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밭을 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밭을 가는 게 우선이에요. 고랑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고랑을 만들어야 될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고랑을 안 만들고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밭이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든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복음 전파를 못해. 그냥 놓고 그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이 뭐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파도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하실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성을 이기고 예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다시 말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거 말하잖아요. 자기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기 전에 내 가족과 먼저 이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뭐냐? 그러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음의 사역은 여러분 세상의 죽음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길에 바로 선 자로 그리고 생명 있는 가정으로 이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입고 먹고 살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는 결국은 나를 어둠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거처가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때로는 가족의 문제, 또 삶의 거처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르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심히 연약해서 심히 뒤로 물러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모습이 시들지 않도록 주님 또한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의 은혜를 갖고 또 우리가 오늘 한날 한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 또한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의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